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중국어를 1도 모르는 중알못인데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중국으로 출장을 갈 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중국어 가이드가 돼줄 유리 라오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국어 때문에 걱정하시는 한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떠한 사연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리 선생님. 저는 지금 상해를 여행 중이에요. 상해에 제일 큰 수복이 있다고 해서 오늘 거기 가려고 하는데요. 카페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여행 중 자주 찾게 되는 장소가 카페죠. 한국만큼 중국에서도 카페는 정말 많거든요. 특히 스타벅땡을 싱바크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메리카노 가격은 23원 정도 하니까 약 4,000원 좀 안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페에서 커피를 여유롭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저 유리 라오스가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직원분께 내가 원하는 음료를 주문해야 하는데요. 저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주세요. 我要中杯美式咖啡. 네, 가장 기본적인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보았는데요. 우리 아메리카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美式咖啡라고 하는데요. 뒤에 있는 카페가 커피, 발음도 비슷하죠. 앞에 있는 美式라는 건 미국식을 표현한 말인데요.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식의 커피이니까 중국에서도 미국식 커피라고 얘기를 하네요. 거기 앞에 我要, 나는 뭐뭐가 필요해요. 나는 무엇무엇을 원해요. 라는 주문하는 말로써요. 이어보니 나는 아메리카노를 원해요. 我要美式咖啡. 이렇게 여러분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요. 여기 쫑베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바로 톨 사이즈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가 스타벅스의 음료 사이즈는 기본으로 톨 사이즈를 먹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도 우리 톨 사이즈는요. 중 사이즈 내 잔, 중잔, 중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숏 사이즈를 원하고 싶으면 숏은 작은 컵이기 때문에 샤오베이라고 하고요. 톨 사이즈는 중간 컵이기 때문에 쫑베이, 그란데 사이즈는 큰 거니까 따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자, 오늘은 근데 가장 기본인 톨 사이즈를 주문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원해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우리 이렇게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워요 쫑베이 美式咖啡. 네, 잘하셨습니다. 에듀TV 어학 프로그램은 말하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말하자에서.